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독일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바로 로켓 브랜드의 유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로켓 브랜드의 마우스는 제가 약 1년 전에 처음으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져온 마우스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출시했던 로켓 브랜드의 신제품 초경량 대칭형 마우스 버스트 시리즈입니다. 일단 버스트는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버스트 코어, 버스트 프로. 버스트 코어는 39,000원, 버스트 프로는 76,000원인데 가격대가 가성비 마우스 포지션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패키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자인적인 차이도 조금 있고, 두 제품 스펙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마우스의 특징,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트 코어와 버스트 프로, 각각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제가 이렇게 버스트 시리즈 블랙과 화이트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컬러는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블랙이 더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화이트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따 뒤에서 RGB 조명이 켜진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좌측에 있는 두 개가 버스트 코어고, 우측에 있는 두 개가 버스트 프로인데, 두 개 전부 대칭형 마우스고 쉐입 자체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사이즈도 동일하고요. 등이나 엉덩이 부분도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즉 핑거그립, 클로그립에 적합한 마우스이지만 저같은 팜그립 사용자도 불편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대칭형 마우스에 가장 무난하고 많이 사용되는 쉐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표면도 볼까요? 대충 보면 표면이 비슷해 보이지만 버스트 코어와 버스트 프로의 표면 마감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텍스처가 전혀 없는 매끄러운 표면이지만, 버스트 코어의 경우 완전 무광으로 코팅 처리가 되었고, 버스트 프로의 경우 살짝 반광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을 반사해보면 살짝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사이드 측면 표면에는 독특한 패턴 무늬가 유광 처리되었는데, 고무 그립은 아니지만 패턴 무늬와 유광 코팅 덕분에 어느 정도 미끄러지는 부분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좌측에만 있는 사이드 버튼, 가운데 DPI 버튼, 마우스 휠, 가운데 헤어라인 처리된 디자인, 전부 다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의 경우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버스트 코어의 경우 일반적인 고무 케이블이 사용이 되었고, 버스트 프로의 경우 가볍고 유연한 팬텀 플렉스 케이블이 사용되었는데, 쉽게 파라코드 케이블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의 마우스 피트도 조금 달랐습니다. 버스트 코어는 일반적인 블랙스상에 PTFE가 사용되었지만, 버스트 프로의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열처리 글라이드를 적용한 훨씬 부드러운 마우스 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버스트 프로 쪽이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대신 둘 다 거의 브레이킹보다는 슬라이딩에 가까운 피트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거의 다 알아본 것 같고, 중요한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제품 모두 로켓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되었는데, 물리적인 기계식 스위치가 아닌 광 스위치라 1억회의 클릭 수명을 가진 내구성이 정말 좋은 스위치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탑재되기 어려운 스펙인데, 스위치만큼은 둘 다 동일하게 탑재된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릭을 해봤을 때 클릭 압은 다른 마우스에 비해 꽤 높게 느껴지는 편이었고, 클릭 소리는 조용한 편은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마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유격도 아예 없었고, 흔들었을 때 소리도 전혀 없더라고요. 클릭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스펙들은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버스트 코어는
PNW3330 광학 센서, 최대 8500dpi, 35주의 가속도, 300 IPS, 68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버스트 프로의 경우에는 PMW3381 2세대 오후라이 센서, 최대 16000dpi, 50G의 가속도, 400 IPS, 68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펙은 확실히 가격이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꽤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스위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스펙들은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스펙들이라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그 차이를 막상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RGB 조명을 한번 볼까요? 두 제품 모두 표면에 타공이 없지만 허니콤 셀이 적용이 되어서 초경량 무게로 제작이 되었는데, 버스트 코어는 이렇게 허니콤 셀이 보이지 않지만 버스트 프로는 반투명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 허니콤 셀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즉 RGB 조명의 경우 마우스 휠 부분은 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버스트 프로만 바디 부분에 RGB 조명이 적용되어 이 허니콤 셀이 은은하게 비춰지는 형태인 거죠. RGB 조명 디자인 자체는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투명 소재고 내부에서 빛이 나오는 형태라 엄청 밝은 광량보다는 은은하게 나오는 느낌이고, 마우스 휠은 원래 로켓마우스 RGB 광량이 진짜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밝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경우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꼭 설치를 해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DPI는 물론 수직 스크롤, 틸트 속도, 더블클릭 속도 등등 이 가격대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스펙은 버스트 프로의 경우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스펙이고, 독특한 허니콤 셀이 은은하게 보여지는 RGB 조명에 케이블도 파라코드라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구매한다면 버스트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 굳이 RGB 조명 필요 없고 깔끔한 디자인에 극 가성비로 스위치 내구성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 버스트 코어가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두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내구성을 가진 광 스위치가 탑재된 모델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성잡이 대칭형 마우스에 사이즈나 쉐입도 무난해서 팜그립, 핑거, 클로 사용자도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한 제품이라 디자인적인 호불호만 없다면 또 하나의 가성비 마우스 제품으로 한번 고려해볼 만한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